대성 GT란 어떤 회사인가요? 대성 GT는 1968년에 일단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가족형 기업으로 3대째 내려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80-90%는 저희가 제조를 하고 있고요. 산업용 전동공구를 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용접 개선용 면치기라든가 용접 비드 제거기, 텅스텐 봉 연막이, 그리고 터닝 롤러, 좀 용접에 관련해가지고 필요한 제품들. 저희는 이제 전시회 같은 데 나가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제품군을 늘려온 거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굉장히 편리하고요. 세상에 없는 공구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정말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동공구 브랜드에 기술력과 물건이 그대로 들어가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전 세계 25개국에 특허가 출원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기존의 면치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런데 그 방식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면치기를 제조하기 시작해가지고 유명한 전동공구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지금은 ODM 계약으로 연 거의 한 3,000대씩 수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품질이나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검증되어 있는 상태고, 네, 믿고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이 대단한 기업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전재인은 공구에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하시고 진짜로 이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제품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공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 근데 네. 좀 약간 복장이 네. 불량하신 것 같은데 네. 예, 여기는 공장, 사내 공장이기 때문에 네. 안전물을. 아, 죄송합니다. 네. 여기 또 이제 룰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네. 안전물을 썼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회사 소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제품들을 다 설명드리고 한 번씩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일단 특징적인 제품 한 두 가지 정도만 오늘 같이 함께 저 영상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같이 한번 설명을 또 한번 부탁드리고자 제가 찾아왔는데 괜찮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럼 일단 같이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사용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가실까요? 아, 가실까요? 네. 자, 이제 제가 오늘 대전까지 왔는데요. 이 대전까지 오매 있어서 일단 여기 지금 대성 GT라는 곳에 제가 왔어요. 일단 이제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이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 분명히 이 공구를 쓰시는 분들이나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잘 몰라서 못 쓰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알아두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담고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일단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작업되는 것까지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네. 네네네. 네. 기존의 코어 같은 경우는 비트같이 다 설치를 하고 올려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중량이 무거워요. 그렇죠. 많이 네. 무겁죠. 습식코어 같은 경우. 네. 그래서 특히 이런 벽 작업할 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이렇게 개별로 네. 조립하는 타입이에요. 네. 하기 때문에 굉장히 휴대성이 좋아서 네. 혼자서 설치도 작업이 가능하고 그리고 오버헤드 작업을 할 때도 이제 쉽게 작업이 가능하고. 그렇죠. 아, 이게 습식코어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진짜 오버헤드 머리 위쪽에 있는 이 벽체에다가 구멍을 천공할 때 정말 힘들어 하시는데 대성 GT 제품은 이제 그게 쉽게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명이 안 하고 혼자 해도 되니까 와. 인건비도 절약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바로 제가 요 지금 장치를 설치를 해서 뚫으면서 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제품이 나가요. 네. 요 모델명은 GCDM-17CH라는 모델이고요. 네. 블라인드 코어 드릴 앞에 딴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핀이 있죠. 네. 요 핀이 이쪽 홀로 들어가게 살살살 돌려주시면 들어가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딱 걸게. 아, 딱 체결되네요. 네. 이렇게 삐딱하게 돼 있는 게 수직으로 되게. 아, 돌렸을 때. 네. 네. 수직으로 된 상태에서 요 안에 안전 핀이 있어요. 그럼 안전 핀을 예. 꾹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감속기, 이제 모터 감속기가 준비된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자체 기어박스 자체에서도 안전 클러치가 들어가 있어요. 네. 기계식 안전 클러치. 혹시 절... 돌다 걸렸을 때. 그렇죠. 네. 뭔가 확 낀다거나 무리하게 과부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헛돌면서 이제 사람이 확 다치지 않게 네,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 장치가 되면은 이제 기계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거니까 넣었다가 뺐다가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링 판이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요 안에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는 거를 요 링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다가 작업하는 곳 가운데다가 이제 이렇게 축을 박아놓고 설치하기 때문에 네. 좀 더 정밀하게 틀어짐 같은 게 다른 코어 제품보다 훨씬 작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작업을 바로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미리 세팅을 선을 그려놨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대고 앙카를 박을지 드릴로 작업을 할지 이제 미리 매직이나 석고보드 이런 걸로 그려서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mm짜리 드릴로 10mm짜리 네. 네, 요거를 박아주시면 돼요. 네. 다음에 흔들림 방지 링을 앙카판 아래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이 상태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는 센터에다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 그대로 빼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니까 훨씬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제 단단하게 고정을 네. 시켜주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흔들림 방지 판인데요. 네. 요거는 용도가 코어 비트가 여기에 걸쳐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이게 날이 여기 벽에 붙어 있는 상태로 하면 튀니까 네. 살짝 뒤로 빼줘야 될 때 너무 많이 빼시면은 꺼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해주는 흔들림 방지 판도 하나 넣어드릴게요. 그러면 얘가 좀 많이 빠지더라도 바로 꺼지진 않으니까. 아, 얘가 좀 지탱을 해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는 육각 스크류 어댑터라고 저희 제품인데 기성 코어 비트에다가 이거를 바로 그냥 꽂아주시면 돼요. 시계 방향으로 돌으니까 자꾸 네.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리스 같은 걸 한번 발라주시면 나중에 그렇죠. 돌면 돌수록 잠겨서 나중에 풀 때 애먹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아, 딱 맞게 네. 돼 있네. 그렇죠. 네. 딱 비트에 맞게. 그 다음에 이 핀을 누르고 네. 여기 육각 스크류에다가 꽂아주시면 돼요. 아, 원터치로 딱 체결하는 방식이네요. 그렇죠, 와 진짜 혼자서 되겠다 이거 진짜. 네. 그래서 이 원터치로 누르고 이렇게 오케이.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벽면에서 한 1, 2cm 정도 띄워진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송 파이프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호스 라인이 있는 쪽으로 방향으로 하신 다음에 처음에는 손으로 살살 돌려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들어갔다 싶으면은 저희는 편리성을 위해서 메타보 임팩을 쓰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걸 끼고. 볼트에 맞춰서 그렇죠. 여기에 살살 여기는 살살 넣어주신 다음에 고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전부 다 거의 다 원터치 방식이네요. 맞습니다. 이 체결하는 것부터 앞에 끼우는 거 그리고 이것도 지금 처음에만 들어가고 나서 여기 물릴 때는 또 뽑아서 돌리는 원터치 방식. 그리고 이제 이 호스로 냉각수 해주는 네, 공급장치를 달아주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 밸브를 이렇게 그냥 일반 시중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네. 밸브로 해가지고 온 오프를 해주시면 돼요. 네. 네. 오, 물 흘러나온다 지금 보이시죠? 네. 이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뚫렸다. 야, 이제 이러면 뚫렸다는 이야기죠? 네네네. 작업을 하시면서 요거를 돌렸다 잠갔다 하시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작업을 하다가 밀다가 부하가 걸리거나 돌가루가 생겨서 좀 걸린다 싶으면 좀 풀어주셨는 거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괜찮다 싶으면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안으로 밀어주면서 작업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요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보이더라고요, 요게 요 부분이. 저희 이거를 빼기 전에 바닥면을 작업할 때는 이거를 빼기 전에 분해하면 얘가 떨어지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근데 요 측면은 지금 걸려있는 상태에서 분해를 먼저 하시고 빼시는 게 좀 더 편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분해를 한번 할게요. 네. 조립하는 거 역순으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네. 이제 핀을 눌러주시고 네. 그다음 빼시고 이렇게 얼어놓고 비트 먼저 뺄게요. 와, 작업하신다고 일단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 이렇게 지금 오버헤드 작업도 혼자서 제가 원래 같은 막 옆에서 도와드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품 자체가 혼자서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안 도와드렸으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원래 혼자 원래 하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버헤드 작업을 한번 보여드렸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좁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또 작업이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도 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요 가이드 포스트라고 부르는데 네. 요게 기장이 이게 아까 전에 썼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작은 것도 있어요. 아 600mm 이상의 공간이 있으면 네. 예, 작업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최소 뚫으려는 모재와 이 공간이 60cm만 넘어간다면 작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네. 그럼 일단 요 지금 좁은 공간에서 또 작업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네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이건 똑같이 10mm로 드릴로 수평에 맞게 먼저 작업을 해주시고요.
이제 10mm 웨지 안카 볼트로 여기다가 망치로 박아주시면 되고요. 이 앙카가 제대로 박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씩 좀 당겨서 네. 좀 단단하게 박히게. 그 다음에 이걸 풀어주시고 여기에 저희가 5인치 이하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앙카판을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앙카판을 제거하시고 그냥 이 가이드 포스트를 다이렉트로 그냥 꽂아주시면 돼요. 똑같이 흔들림 방지 판을 넣고 이번엔 짧은 거 기장이 짧기 때문에 그 짧은 코어 비트를 꽂고 똑같이 원터치 핀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감속기를 조립을 할게요. 그리고 똑같이 이송 파이프를 조립해 주세요. 아, 이송 파이프도 지금 짧아진 거죠? 그렇죠. 아까 전에보다. 네네네. 네. 아, 좁은 공간에서 쓰기 때문에. 네네네. 오. 여기다가 냉각수 호스를 꽂아주시고요. 네. 지금 여기서 똑같이 세 바퀴 뒤로 빼주실 거고요. 네, 여기 공간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네네. 그리고 아까는 말씀 못 드렸는데 고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 기계 무게 때문에 얘가 약간 이렇게 처지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아래쪽으로 살짝. 네, 아래쪽으로. 네. 그래서 초반 진입하실 때 얘를 살짝 위로 들어준다. 위로 느낌으로. 예. 왜냐면 살짝 무게 때문에 밑으로 처져 있을 수 그러니까 살짝 들어주면서 요 진입 속도를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좀 살살 느리게 네, 느리게 네. 느리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뚫타가 중간에 네. 휴식을 하러 가실 때도 있어요. 근데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네. 얘를 이 상태에서 그냥 다시 전원을 켜시면은 얘가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돌이 걸려있는 상황이니까. 걸려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항상 시작할 때는 뒤로 세 바퀴. 아, 허공에서 시작을 네, 허공에서 항상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그시. 그렇죠. 네. 아, 근데 네. 대구에서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네. 여기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네. 수가 많으셔서 예, 네, 제가 그러면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이제 이거 지금 거의 다 뚫힌 것 같은데, 맞죠? 네네네. 예, 턱걸이도 턱. 예. 지금 여기서 다 뚫렸으니까, 네. 벽이니까 저희가 그냥 하나하나 분해를 해볼까요? 네네네. 호스를 제거하고, 제거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풀어주시고요. 네. 핀을 눌러서, 오케이. 이거 빼고, 자, 이제 여기서 빼고, 이렇게 지금 좁으니까 앞으로 네. 나가서, 예. 그 다음에 요거를 들어주는데 네네. 예. 혹시 이게 잘 안 빠진다고 여기 망치로 때리시거나 이러면 여기 상처가 되니까 네. 예, 그런 건 좀 우레탄 망치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요 모재에다가 네. 상처를 안 주는 망치로 네. 그리고 요 커버를 빼고 야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요렇게 또 지금 석재라는 이 모재를 이렇게 지금 쉽게 구멍을 뚫었거든요. 좁은 공간에서도 하여튼 요렇게 일단 제가 타공되는 기계는 보여봐드렸고 이번 이동해서 또 말을 한번 이어 나가볼게요. 야, 자, 진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옷을 다 버렸어, 옷을 다 버렸어. 근데 이제 요번에 또 보여줄 제품은 어떤 예, 건가요? 예. 요거는 이제 용접 개선용 면치기 베벨러라고 하는데요. 용접하기 전에 모재를 37.5도면 37.5도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해가지고 네? 그 각을 주면은 이제 그 사이에다가 용접사를 넣어서 용접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용접전 개선용 면치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GTW-1500WMT라는 가장 잘 나가는 모델인데요. 판재랑 파이프랑 겸용해서 쓸 수 있고요. 파이프의 외경 면치, 그리고 판재의 직선 구간에 면치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40A부터 무제한으로 이제 파이프 외경을 면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도는 0도에서 90도까지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었다 올려 놔주시면은 0.1mm마다 깊이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핀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딱 고정 되기 때문에 아, 딱 걸리게 돼 있네요. 네, 네. 여기 진동에 의해서 면치랑 변화가 없어요. 어... 그리고 지금 요건 세계 최초 특허 상품인데 주축 이동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아래 위로. 예. 네. 요 축 자체가 여기 조절자에 연결돼 있어가지고 축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벼워요. 몸체가 움직이니까 애가 무겁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동종 스펙 중에 가장 가벼워요. 어... 그러면 이제 바로 한번 또 작업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저희가 스틸을 한번 작업을 하고 스테인리스 스틸 그것도 한번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이프를 작업을 할게요. 일단은 여기 사용을 하실 때 각도를 조절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고객사에서 원하는 각도를 렌치 볼트 4개를 풀러서 앞에 있는 선 보이시죠? 이 선이 요 눈금 위치에 있는 게 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원을 켜고 0점 먼저 잡아 볼게요.
그럼 요거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굉장히 미세하게 잘 나오고 이쪽은 좀 약간 떨림이 있죠. 야, 지금 이렇게 지금 보셔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여기 지금 옆에 각도를 45도로 줘서 진짜 일정하게 깎였거든요. 이렇게 돼야지 용접을 할 때 안전하죠. 예, 안전하고. 그리고 보통은 다 그라인더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라인더로 하면은 일정하게 막 울퉁불퉁하게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제 한 곳에 오래 있고 나면 이게 타기도 하고, 예, 예, 열변형이 생기고 이렇게 하기도 되죠. 그렇죠. 네. 자, 이번에 지금 모재를 바꾼 거죠? 예, 예, 예. 이거는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 304. 304.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또 스탠도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예. 그럼 이제 높이도 똑같은 세팅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야, 스탠도 생각보다, 네, 진짜 빨리 잘 되네요. 네, 부하가 적어서. 다른 사이드밀 커터 같은 경우에는 팁이 깨져요. 이게 빨리 밀 수도 없고, 네, 스탠이 다 팁에 늘러붙어가지고. 그렇죠. 예. 야, 근데 이번에 나가는 속도도 빠르고, 와, 면도 여기 한번 보시면 깔끔하고 깨끗하게 45도라는 각도를 유지시켜서 처리가 된 게 보이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생긴 게, 네, 직각만 될 것 같은데 이 원형이 된다는 게 또 저는 좀 신기하거든요. 예. 예, 많은 분들이 이게 신기하세요. 일단은 치커버를 이렇게 풀어주시고 상단으로 올려주신 다음에요, 롤러를 여기 눈금에다가 위치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상면과 측면을 기준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상면, 측면, 그리고 롤러까지 이렇게 닿아준 상태에서 전원을 켜고 천천히 들어가서 원점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면치량을 조절을 해주시고요. 뒤에서부터 상면이랑 측면을 대주고 천천히 그냥 앞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밀어주시고 이렇게 위로 올린 상태에서 파이프를 천천히 돌려주시면 돼요. 다 됐습니다. 하여튼 오늘 진짜 너무 지금 제가 좋은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네, 맨날 뭐 공구를 팔아만 봤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이렇게 조절이 되고 이런 것들은 저도 오늘 처음 배웠는데, 하여튼 보시는 분들한테도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오늘 진짜 제가 여기 와서 너무 기분이 좋고, 하고 설명도 잘 해주시고, 일반 우리가 공구를 쓰는 뭐 전동 드릴이나 그라인더 같은 것들은 또 손쉽게 볼 수 있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이렇게 뭐 벽체를 뚫는 습식코어라든가 그리고 이런 면치기 같은 것들은 좀 접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설명도 잘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유, 별 말씀입니다. 예. 뭐 좀 더 많은 제품군이나 아니면 문의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여기 사이트가 있으시죠? 예,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은 많은 제품들을 보실 수 있고요. 거기 홈페이지 아래에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저희도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찾아뵙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 네, 챔포 화이팅 하면서 한번 마칠까요? 네. 저희 회사 구호가 있는데, 네, 제가 대성 GT 하면은 챔포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성 GT! 챔포! 챔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